러시아군이 마구잡이 폭격을 이어갔습니다. 이번엔 쇼핑센터였습니다. 또 러시아는 항구 도시 마리우폴을 폐허로 만든 뒤 도시를 떠나라며 최후 통첩을 보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거부했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가공할 폭발과 함께 잔해가 사방으로 튀어나갑니다. 러시아군이 쇼핑센터를 폭격했습니다. 주저앉은 건물 잔해 속에서 생존자의 손을 끌어올립니다. 대피할 겨를도 없이 4명이 숨졌습니다. 주민 400여 명이 대피해 있던 마리우폴의 예술학교 건물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도시는 폐허가 됐고 러시아는 빨리 항복하고 떠나라고 최후 통첩했습니다. 민간인 희생자는 최소 902명, 부상자는 1,400여 명에 달합니다. 우크라이나 인구의 4분의 1가량인 1천만 명이 살던 곳을 떠났습니다. 러시아군의 희생도 커집니다. 마리우폴 교전에서 흑해함대 부사령관이 사망하는 등 지금까지 장성급 6명을 포함해 최소 7천 명이 전사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접경국 폴란드를 25일 방문합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